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2024년 7월 7일 오후 4시 15분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남사고라고 하면은 말이죠. 예언가입니다. 남사고가 이제 격암 유록이라는 예언서를 출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생애를 한번 봅시다. 남사고라는 사람의, 이게 이제 남사고의 모습인데, 남사고에 초상화죠. 경원 또는 복초, 호는 격암. 호가 이제 격암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제 격암유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예언서를. 그래서 그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격암유록을 상당히 이 기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격암유록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영양남시다 이런 거고, 영양남시, 경상북도 영양군 이렇게 나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을 본관하라는 한국의 성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부문헌 비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남씨 시조 남민의 후손으로 고려 때 대장군을 지낸 남진용에게는 세아들이 있었는데 이중 장남 남홍보는 고려 충렬왕 때 도첨의 찬송사를 지냈으며 이후 영양남씨 시조가 되었다고 하며 그 밖에 차남 남군보는 의령남씨 중시조가 되었고 삼남 남광보는 고성남씨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 중기 도사 남사고, 독립유공자 남자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양남씨, 1509년 중종 4년, 중종, 조선 제11대 국왕, 묘호는 중종, 시호는 공휴 휘문 소무 흠인 성효대왕, 휘는 역, 자는 낙천이다. 성종의 적차자로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고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38년간의 재위기는 조선사의 혼란기로 평가된다. 이런 얘기죠. 조선은 국적이고 1571년 음력 12월 3일 날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생은 이제 1509년에 출생해가지고 157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2살에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62살에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학자 유속 경암유록의 주인공, 경암유록, 격암유록. 저서로는 남사고 비결과 남격 암십 승지론이 정감록에 수록되어 전한다. 그가 저술했다는 예언서, 격암유록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사이비 종교들, 특히 천부교 계통이 격암유록을 추종한다. 그러니까 이 남사고 선생이 쓴 남사고 비결이라는 것도 있고 남격암 십승지론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정감록에 수록되었다고 전한다. 정감록.
정갑록. 정갑록은 조선시대 말기에 등장한 작자 미성의 도첨서다. 정갑록은 정본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본이 많다. 온갖 도첨서가 다 섞인 형태로 전해지지만 정갑록 모든 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도 원형이라 추측하는 것이 감결이다. 그리고 감결은 내용이 조선의 조성이라는 이심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의 조성이라는 정감이 금강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갑록이다. 그리고 정갑록이라는 책은 정갑록이라는 책은 이심이라는 사람과 이제 정감이라는 사람이 이 금강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록을 기록한 것이 정갑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갑록이라는 제목 때문에 세간에서는 정도전이 저술했다고도 하고 혹은 정여립이 저술했다고도 하지만 설득력은 없다. 정몽주나 그 후손이 썼다는 설도 있는데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정갑록이라는 책은 정갑록이라는 책도 예언서인데 이 구체적으로 정갑록이라는 책은 누가 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정갑록의 기본 줄거리 자체는 이미 16세기 말 정여립의 난을 일으킨 정여립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인조 9년 2월 3일자 인조실록에 의하면 옥천에 사는 권대진이라는 자가 예언을 믿고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와 한편인 권락과 권계 등은 영남의 정시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다.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갑록이라는 책은 이 남사고 선생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 남사고를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은 1571년 음력 12월 3일 날에 사망했고 직업은 학자, 위소, 경암유록의 주인공이다. 조선 중기 학자 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1509년 강원도 울진현 금남면 비월전동 현재는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울진군 금남면 수공리라는 것입니다. 정육품 2조 좌랑의 남희백의 아들로 태어났다. 증보문헌 비고에 의하면 영양 남씨 시조 남홍보의 12대 손이라고 하며 만호공포 파조 남호의 증손자이다. 이후 강릉 최씨 최침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남홍진과 딸 남백년을 뒀으나 아들 남홍진이 요절하면서 후손이 끊겼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뒀는데 아들이 일찍 죽음으로써 이제 맥이 끊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물을 마시면서 합시다. 소년 시절 고향 울진의 불령사에서 신승을 만나 비결을 전수받고 전국 각처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련한 끝에 천문, 역학, 관상, 복서 등 비결에 달통했다고 전한다. 이른바 노스트라다머스. 이 노스트라다머스는 서양의 예언자죠. 남사고 선생은 한국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시절부터 울진의 불령사, 절 불령사에서 아주 신승을 만나 앞날을 내다보는 비결을 전수받고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문, 역학, 관상,
복서 등 비결에 달통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몇 번 봐서나 떨어지자 자기 앞일만큼은 욕심이 있겨서 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인들이 보는 잡과의 음양과에 진출하여 관상학의 천문 교수가 되었다고도 하고 55살 때 종구품 사직 참봉직을 제수받았다고도 한다. 이미 종구품직이 되고 종구품계를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이것은 잡과가 문과 대과에 비해 훨씬 천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전후 사정이다. 다만 사직참봉은 사직단의 능참봉으로 미관 말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어서 장차 전란을 일으킬 도요토미 히데요시 탄생을 천기로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전란을 두려워하여 율곡 이의와 10만 양병서를 만들었다고 비약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 아버지 묘지 자리도 잘못 봤던 이야기였다. 구룡쟁주 9마리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툼의 명당인 줄 잡았더니 구사쟁화 9마리 뱀이 개구리 한 마리를 놓고 다툼. 아버지 묘자리를 잘못 봤다는 그런 뭐 이 남사구 선생이 뭐 미래를 내다보고 관상도 볼 줄 알고 뭐 묘자리도 볼 줄 알고 이랬다고는 하지만 자기 아버지도 묘자리를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뭐 비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그 묘자리는 구룡쟁주 9마리 용이 서로 그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이 명당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 묻었는데 그곳이 명당이 아니고 구사쟁화 9마리 뱀이 개구리 한 마리를 놓고 다투는 격이다. 부정적 설화로는 산신을 섬기지 않아 산신이 아홉 번 옮기는 묘자리를 모두 망쳐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원래 있었던 묘자리들이 모두 명당 자리였으나 볼 때마다 욕심을 내어 더욱 좋은 자리로 옮겨뒀다가 심한 욕심에 노한 산신이 마지막 아홉 번째 이장에서 남사고의 눈을 가려 묘자리를 잘못 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를 모셨던 묘자리들이 모두 하나같이 명당 자리였다는 것이다. 열 번을 옮기면 큰 횡액을 당함으로 이정은 아홉 번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 본 묘자리도 흉당이라서 아들 대 대가 끊겨 천기누수로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날 뭐 무슨 묘자리를 본다 이런 거를 미신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때 남사고 선생이 살 때만 해도 그런 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당이라든가 이런 걸 개념을 상당히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인간이 과연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이 예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거예요. 신이 만든, 신이 창조한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데 인간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 속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즉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인간은 예언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도 그렇고 서양에도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묘자리는 자기 아버지 묘자리 욕심이 지나치게 부리다 당한 화를 떠올려 그리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평범한 명당자리를 골라두었으나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간 딸이 그 자리를 탐내어 몰래 밤중에 자기 아버지가 묻힐 자리에 물을 가득 부었다고 한다. 다음날 자기 아버지 묘를 파기 위해 남사고가 알려준 자리로 가본 아들이 묘자리에 물이 가득 차 있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자기 아버지 묘를 파기 위해 남사고가 알려준 자리로 가본 아들이 묘자리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자 이건 아버지께서 잘못 보신 것이 아닐까 하며 이 자리를 쓰지 못하겠다고 하자 남사고의 딸이 못 쓸 땅이면 자기나 달라고 하여 나중에 그 자리에 시아버지를 모셨다고 한다. 그 딸이 시집간 자리가 윤씨 집안으로 이후 그 마을의 윤씨 집안에서는 큰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고을 원임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꾸준히 나와 가세가 번창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사고의 고향에서 남씨 집안과 윤씨 집안은 원수 사이가 되어 얼굴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으며 따로 남가 다리와 윤가 다리를 놓아 개천을 건너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연유 때문에 그 남씨 집안과 윤씨 집안이 서로 원수 지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천을 건널 때도 윤씨 집안 사람들이 갯가를 건너는 다리가 따로 있고 남씨 집안이 갯가를 건너는 다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남사고 선성 때는 이렇게 그 명당이라든가 묘자리 이런 개념을 정말 아주 굉장히 믿었던 것입니다. 명종대에 이미 선조대에 일어날 동서붕단 분단과 임진왜란을 예언했던 이야기가 구전된다.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백마를 탄 자가 임진년에 남쪽에서부터 침략해 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다녀서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전쟁이 용의 해인 임진년에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다음 해인 뱀의 해 계사년에 일어나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임진년에 난리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다음 해에 다음에 뱀의 해인 계사년에 그 난리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도 능하여 조선의 수도인 한성의 한산과 한수가 다골 타탄의 지세이므로 권력상정의 화가 잦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명종에게 내년에는 태산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이듬해 한강에서 크고 괴상한 물고기가 잡히는 해귀한 사건이 터지고 윤원형 터지고 3일 있다가 문정왕후가 죽어 태릉의 장사진에 그 예언이 적중했다고 한다. 윤원형이가 누구냐면은 봅시다. 조선 중기 권신 문정왕후 남동생이자 정난정의 남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산군 9년인 1503년에 태어났다. 명문인 파평윤씨 집안 사람으로 중종 28년 과거에 급제 벼슬길을 나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참 이게 십승지. 또한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열 곳의 살 만한 곳을 지적한 소위 십승지를 설파하기도 했는데, 이곳이 지금 십승지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다. 공주의 유구와 마곡, 무주의 무풍, 보은의 속리산, 부안의 변산, 성주의 만수동, 봉화의 춘향, 예천의 금당곡, 영월의 정동상류, 운봉의 두류산, 풍기의 금계촌 등이라 한다. 이곳이 이제 그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곳이죠. 생간은 울진군 금남면 수공일리 누금 마을에 있다. 성류굴에서 왕피천을 따라 약 2km 올라가면 있다. 울진군에서는 남사고 생가터를 발굴하고 격암 남사고 유적지를 조성해 놓았다. 남사고 생가터. 이곳이 이제 남사고 생가터라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 남사고 생가터라는 곳이라는 거죠. 남사고 생가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암 남사고 유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 유적지. 이곳이 이제 격암 남사고 유적지라는 곳입니다. 한번 360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옆으로는 도로가 하나 있고, 도로 옆으로는 이제 실개천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격암 남사고 유적지라는 곳이죠. 격암 남사고 유적지. 그렇습니다. 이 아들 남응진이 요절하였기에 후손이 끊겼는데, 이 때문에 외손자 기생이 봉사하였다고 한다. 이후 남사고의 방계 후손들이 북평에 별묘로 세워 제사를 지내다가 만우공파 21세손 남명옥이 그의 봉사손으로 입적되면서 후대를 이어나가게 됐다. 1965년에는 남명옥의 5대손 남우현이 그의 묘를 금남면 행궁리 구미마을 율곡에 옮겨 세웠다. 격암 남사고 유적지. 격암 유록 유서설. 이제 물을 마시고 또 하겠습니다. 지금 24분을 경과했습니다. 이게 얼음물입니다.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입니다. 여러분, 뭐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얼음물을 마시는 거, 이것이 행복이죠.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에어컨 바람만 늘 쐬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더울 때땀 흘려 일했던 사람은 그 퇴근해 가지고 와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얼마나 그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에어컨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어컨이 행복을 주는 기계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언젠가 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격암 유로 유사설이 나오는데, 저서로는 남사고 비결과 남격암 십승지론이 정감록에 수록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가 저술했다는 예언서 격암 유록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사이비 종교들, 특히 천부교 계통이 격암 유록을 추종한다. 천부교. 여기는 사이비 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1955년에 천부교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교주는 박태선. 박태선이는 이제 그 1917년 12월 26일에서 태어나가지고, 1990년 2월 7일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90년 2월 7일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박태선 장로가 1955년에 창시한 반기독교 성향의 신흥 종교이며,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박창로교 또는 전도관이라고도 한다. 신앙촌으로 유명하다. 영미권에서는 감람나무 교회라고도 불린다. 그 경기도 그 신앙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박태선 장로교회 교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천부교를 또이 박태선은 개신교 장로였지만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마귀라고 칭했다. 박태선 교주를 육신으로 입고 내려온 신으로 주장하고, 그를 감람나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성기 신도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신천지 이만희가 박태선을 신봉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후에 천부교의 교리를 일부 답습해 신천지를 세웠다. 재미난 얘기네요. 박태선 장로가 천부교 격암유록을 그뭐 추종했다는 게 그렇네요.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격암유록은 현대 남사고 이름을 빌어 창작된 것이고, 조선시대 인물인 남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지금 서점에도 나와 팔립니다. 그리고 이 한문 꽤나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격암유록을 되게 하자 풀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 지금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남사고 선생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사고 선생이 지었던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현재에 뭐나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사고 예언가가 직접 쓴그 격암 유록이라는 것은 현대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한문께나 배웠다는 사람이 풀이하는 그 격암 유록은 후세에 남사고에 이름을 빌려가지고 구세 사람들이 창작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것이죠.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1995년에 출판된 위대한 가짜의 예언서 격암유록, 김하원씀 도서출판 만달에서 이란 책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격암유록이
1970년대 중반에 어느 천부교 신자가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일반 사람들이 격암 유록을 이렇게 읽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거는 직접 남사고 선생이 쓴 그런 격암 유록이 아니고 그 1970년대 중반에 1970년대 중반에 어느 천부교 신자가 창작한 창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짜 격암 유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암 유록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야 나온 어휘들이 나오므로 조선시대 문서일 수가 없음. 이 격암 유록에 나오는 일제 이 어휘들이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 조선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어휘들이 아니다. 그 어휘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통용되는 어휘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조선시대 문서일 수가 없다. 중국에서 발행된 한문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라 쓴 흔적이 보이므로 그리스도교계 인사가 관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천부교 교리 신앙촌 주변 지명을 표현함으로 천부교 인사가 지원했음이 분명하다. 천부교 교리. 신앙촌 주변의 지명이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그 그 격암 유록이라는 것은 직접 남사고 예언가가 쓴 그런 격암 유록이 아니고 후대에 이게 그 천부교 인사가 창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성인이라고 불초 자식이 없었는가라는 구절을 보아 천부교주 박태선의 장남 박동명의 여성 관련 추문이 알려진 1975년 이후에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부교주 박태선의 장남 박동명이 이 아주 여자를 많이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자를 많이 밝혀가지고 추문을 많이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뭐 종교 교주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이 교주 사이비 종교들이 흔히 그 여색을 밝히잖아요. 그 신도들 중안에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이쁜 신도들 중에서 이쁜 여자들을 한 번씩 다 강간해 본 거죠. 강간이 아니라 한 번씩 다 이렇게 즐겨 본 거죠. 그 여자들은 뭐 교주가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뭐 섹스를 하니까 싫다고 하겠어요. 다이 종교에 미친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강간이 아니고 그냥 교주가 그냥 이제 즐기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교주는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꽃밭에서 노는 게 이제 교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섹스 주고 이게 참 너무 속된 말인데 돈 주고 사이비 교주한테 돈 갖다 바치고 섹스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국립중앙도서관에 77년 천부교 신자인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격암 유록을 기증했으므로 완성 시기는 그 이전 나무 위키 천부교 항목 R106에서 일부 문장을 가져옴. 국립중앙도서관에 77년도에
그 천부교 신자인이란 천부교 신자인 이도은이라는 사람이 격암 유록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기증자인 이도훈이라는 노인이 격암 유록을 지어냈거나 최소한 그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했다. 현대 격암 유록 해설서라며 출판되는 책들은 전부 이도훈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격암 유록을 아주 뭐 아주 귀한 신주단지 모시듯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다 그거죠. 그걸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저자는 기증자인 이도훈이란 노인이 격암 유록을 지어냈거나 최소한 그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현대 격암 유록 해설서라며 출판되는 책들은 전부 이도훈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통용되는 격암 유록이라는 거는 그 이도훈이라는 노인이 창작한 창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훈은 아호이고 이도훈의 본명은 이용세다. 이용세는 충남 서산에서 염전을 하면서 일종의 민박업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 여러 사람들이 숙식을 했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책자와 자료들이 쌓였다. 그 중에 김길환이라는 한학에 능한 이가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초고를 완성한 후 이용세와 그의 아들 이종찬이 최종적으로 필사 편집을 했다. 우습게도 한 천부교 신도는 이 위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이용세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판본이 격암 유록 창작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용세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판본이 격암 유록 창작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습게도 한 천부교 신도는 이 가짜 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그럼 이용세라는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본명이 이용세라는 겁니다. 이용세. 이용세라는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충남 서산에서 염전을 하면서 민박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 민박업도 하니까 그 집에 이제 숙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숙박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한학,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여행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또각 지방으로 떠돌이 하는 여행가들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돌아가는 풍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들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곳곳에 펼쳐져 있는 뭐, 한문으로 된 자료 이런 것도 그 한학을 많이 한 사람도 그 집에 민박을 했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짜깁기하고 창작한 것이 이 격암 유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게 신비성이 담긴 비결이냐 오늘날 이 격암 유록을 들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암 유록이라는 것이 무슨 아주 특별한 예언이 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후대 사람의 창작물이다 이거예요. 직접 남사고가 쓴 격암 유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유튜브를
유튜브를 참 내가 많이 구독을 하는데, 그, 강 무슨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교감 유록도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예전에 그, 고등학교 선생도 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 노릇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 교감 유록을 많이 쓰면서, 그 사람은 한학을 배운 사람 아니고,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뭐 교육대학원을 나왔는지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그러니까 한문을, 한학을 전문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한문을 쓰는데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그리듯이 한문을 써가지고 그걸 해설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뭐, 이 교감 유록을 마치 이 신비한 예언이 담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알아보면 교감유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창작한 창작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PD 수첩에서도 1995년 9월 26일에 위 서적의 내용 및 여러 취재를 토대로 교감유록에 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 교감유록을 종교적 근거로 쓰던 여러 신흥 종교 단체에서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 있다. 자체적으로 PD 수첩 내용을 반박하는 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는데, 막상 위대한 가짜 예언서라는 서책 자체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언가, 첫 번째 시간으로 남사고에 관한 리딩을 했습니다.